성화재 블루펀스와 대한항공정보사의 팀과 6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에 SBS 최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날카롭게 돌아갑니다. 한 선수 왼쪽으로 많이 붙은 볼 잡혔어요. 박철우 서브를 길게 한 선수 다시 한 번 더 가요. 백업펜 다시 블로킹. 박철우 승부를 한 점 차입니다. 한 선수 이번엔 반대로 이제 동점의 기회 언더핸드 연결 올라갑니다. 박철우 뚫었어요. 3초 20대 20 한 선수의 선택이 하지만 그 선택을 할 필요 없이 김나운의 범실 위로 백업펜 디그 성공. 디그 됐죠. 한 선수의 수비 2회 올라갑니다. 카스파 블로킹 어택커버 2회 떨어집니다. 동점. 다시 동점. 이범실은 너무 아쉬운데요. 아쉽죠. 20점 이후에 범실을 줄여가야 되거든요. 정지석 오늘 서브 3득점. 1번 자리 뒤로 박철우 블로킹 잡혀요. 잡혀요. 진상원 정지석 을 더웠습니다. 어렵게 리시브 성공. 뒤로 뺐습니다. 박철우 다시 잡혀요. 대한항공 세포인트. 정지석 강한성을 쳤습니다. 어렵게 버텨냈고 때리지 못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옵션 중에 하나 속공을 풀어갑니다. 25대 21로 2세트마저 잠재우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진상훈이 연속 3득점으로 2세트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블로킹 2득점이고 속공 1득점이에요. 한동일 왼쪽으로 블로킹 잡혔어요. 잡았습니다. 진상훈 지태원에서 한 선수 하이프로 갑니다. 박승석 한 선수 백업은 뚫었습니다. 카스퍼 16대 11. 그렇죠. 삼성화재는 박철우 타이스 두 명의 선수거든. 서비스까지 나왔어요. 카스퍼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득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한항공의 블로킹 개수는 18개째가 되고 있습니다. 속공의 진상원 11득점째. 한 선수 비속공 김규빈. 22대 14. 짧게 쳤습니다. 넘어왔고 찬스볼. 한 선수 파이프로 박승석 득점. 터치아웃 됩니다. 23대 14. 생각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의도. 다이렉트 터치아웃 됩니다. 대한항공 승점 석점 매치 포인트. 자 이번엔 누구에게 갈까요? 속공으로 갑니다. 김규민. 이제 대한항공은 5연승과 함께 승점 65점째. 매직 넘버를 점점 더 줄이고 있습니다. 저 지금 뭐 체력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선두 세 개 팀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대한항공이에요. 네. 게다가 이번 시즌 대한항공이 3대 1로 삼성화재를 잡고 5연승을 달리면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중요한 상황마다 삼성화재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잡을 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경기에서 19개의 블락킹을 성공했는데요. 특히 진상은 선수가 4개의 블락킹, 센터에서 9개의 블락킹을 성공했고 또 레프트에서도 역시 정지석 선수라든지 곽성석 선수 한 선수까지 포함해서 전체 19개의 블락킹 성공을 했는데 역시 한 경기 최다 블락킹을 성공을 했죠. 예. 4라운드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대한항공인데 5라운드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던 대한항공 챔피언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